부산 금정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대결을 벌일 후보들은 금정구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 대결도 치열합니다. 핵심 내용을 황경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임 금정구청장이 남은 임기 1년 8개월 동안 구정을 책임질 수상을 뽑는 보궐선거. 정권 실정을 심판하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지 후보. 지역 일꾼을 선택하자는 국민의힘은 윤일현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전남 도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재선 구의원과 부산시 의원을 거친 윤 후보는 현안 파악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업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제가 적임자다. 정치 경험이 있는 만큼 행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다 그 현안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도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의정 갈등 속의 지역의 의료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침내 병원 정상화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제1당의 권한으로 그리고 강한 의지로 이 부분 반드시 주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된 탓에 지역이 슬럼화하고 인구도 줄고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부터 공약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것은 지역 경제의 상권 활성화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발전 등 민생과 관련해선 김경지 후보가 교통과 복지, 윤일현 후보는 청년과 교육 분야에 각각 방점을 둔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야는 사전투표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당대표가 잇따라 부산을 찾는 등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